수십 개 만들어갖고 이런 걸 막 뿌려대니까 그냥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그 부정적인 인식은 오래간다. 개베스 내용을 했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 이명박 시즌2라 불리는 윤석열 정말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뭐 10만 인재 양성한다는데 아까 쭉 이명박 정부의 그런 사이버 가지고 장난쳤던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이 사이버로 장난을 안 칠까? 정말 순수하게 본인들의 실력으로 승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공감하는 분들은 아마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지금 보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정권을 되찾았을 때 반드시 이 뿌리를 한번 뽑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첩 얘기가 여기저기 도배가 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씨가 처음으로 공식 일정 다시 최근에 시작한 게 천안함 관련한 날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명박이 다시 뭐 기지개를 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19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남성들한테서는 유독 이명박 씨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딱 저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냥 이상한 놈들이라고 저걸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이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보시면 되고, 저 오른쪽 위에 사진은 최근 뭐 반일 괴담, 69시간 괴담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저렇게 붙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광우병까지 갖고 오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저들이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뭐 2000년대생이라든지 뭐 이들은 광우병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그냥 직접 그게 체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에서 광우병 때 민주당 쪽에서 뭐 거짓말을 해서 뭐 선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쭉 지난 몇 년간 뿌려온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을 기점으로 그것까지 아예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기서 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든지 뭐 뉴라이트 세력들이 지금 이승만을 다시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면서 기념관에다 수백억을 지금 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역사를 뒤집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세대는 5.18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남들이 막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뭔가 노이즈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포스트트루스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노이즈가 있으면 뭔가 문제는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뿌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을 다시 뒤집기를 시도하겠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런 걸 하겠다. 그럼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대응 논리를 빠르게 찾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들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 갑자기 막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최근 천하람 위원장은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했죠. 자기가 당대표가 됐다면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사진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봤을 때 어떨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왜냐면 당장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환생경 경제 타령하고 막 진짜 대놓고 조롱하고 앞에 뭐 그 노벨 평화상도 취소해달라고 청원까지 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하냐? 라고 하는데 저들 입장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이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전선을 넓힐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되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젊은 정치인 지망생들이 뭐 보통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안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갈 것인가.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저들이 계속 희화화하고 조롱해놨던 걸 걷어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최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더 많이 사회로 나왔을 때 어떻게 설득할 거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리고 지금도 계속 희화화하다가 MC 무용부터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화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 순간에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제가 가서 강의를 다녀보면 한반에 꼭 그런 콘텐츠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어가겠다는 말만 하면 그걸 어떻게 이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단계가 필요하다 보는 거고 민심은 다르다. 심지어 민주연구원에서 제가 이사로 잠깐 있을 때 이거 중요하다고 내부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뭐 제가 이사 임기가 끝나고 돌보돌아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커뮤니티와 일반 민심이 다른 이유라고 해서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저도 받았는데 커뮤니티와 일반 민심 당연히 다릅니다.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안을 뭐 한 80%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똑같이 80%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강조하냐면 보통 바쁜 사람들은 기사 제목 보고 상위 댓글 몇 개 좀 보고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여론 쭉 훑어보고 근데 사람들이 A라는 사안을 좋아하네 혹은 싫어하네 그럼 그게 그냥 머릿속에 계속 그 잔상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커뮤니티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각종 그 언론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게 문재인 정부 인국공대인데 나중에 드러났죠. 이 가짜였다는 게. 근데 하지만 이게 당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분노를 키우면서 여기저기 퍼지니까 언론인들도 뛰어듭니다. 언론인들 입장에선 지금 대부분 트래픽 장사.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핫한 게 있다. 펜코 같은 데서 조회수 막 30만씩 나온다. 그럼 일단 그 기사 쓰고 봅니다. 펜코 입장에서 효능감을 느끼겠죠. 내가 글 하나 썼는데 이게 언론까지 타네. 그럼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거기에 막 계속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라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 한 줌이니까 여기에 정치인들이 휩쓸리면 안 된다 하고 거기에 노무현 정신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뭐 어디 흔들려서 커뮤니티에 왔다 갔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언론, 유튜브, 각종 SNS 등등 심지어 나무위키 같은 데까지 연결되는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정치 영역의 고지전 전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유튜브 말고 저도 정치 유튜버죠. 말고 게임이나 영화 리뷰나 브이로그 방식, 먹방 이런 채널들에서 평소에 정치 얘기 절대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중립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걸 한 번씩 떨어뜨리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외교는 이거 잘한 거다 라든지 너무 그게 좀 리스크가 있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도로 이걸 세탁을 해주면 그런 채널들은 보통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48년 건국절 같은 것도 잘 보는 뭐 영화 리뷰 유튜버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결정적일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까지 다가온 상황에 이런 채널들이 그럼 뭐가 있는지를 정치권에서 정말 잘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뭐 그거를 뭐 당연히 고소고발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게 뭐 좌표 찍어갖고 공격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흘리는가를 캐치를 해야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뭐 공감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